그럼 자산에 지금 한몇 퍼센트 정도가 테슬라로 들어가 있어요? 99.9%? 제리박님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저 100%, 100%. 10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리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도 다 나오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화면 켜져 있는 분들한테부터 질문 하나씩 할게요. 화면 그게 끌래요, 맞죠? 다시. 그러면 화면 끄면 대답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테슬라님부터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저희가 일단 모임이 테슬라에 빠진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하루에 테슬라 뉴스 얼마나 보세요? 뭐 트위터를 통해서 아니면 레이어드님이나 그런 분들 통해서 보는데 아마 트위터 하는 시간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관련 또는 저는 일본 뉴스를 좀 다른 분들한테도 전달 드리고 싶으니까 일본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는 편이어서 한두 시간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뉴스 보고 그것도 공유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거 관련해서 공유해드리고 네, 그 취미로 하시는 거죠? 뭐 지금은 취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발전되면은 모델 Y를 타고 일본에서 캠프를 하면서 그거를 한국 부산. 어,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리방님한테 또 다른 질문할게요. 본격적으로 테슬라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2019년 12월에 11월쯤에 모델 3가 국내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으로. 그때 이제 지인들이 두세 명이 한 3년 전에 오더한 거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이제 사진 막 올리면서 하길래 부러워서 그때 후기들 막 뒤져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 400불 대한 주를 샀어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를 딱 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찾아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모았던 것 제 기억으로 11월부터 막 폭등 시작했거든요. 같아요. 네네네. 그죠? 그쵸. 막 사면서 계속 올랐겠네요, 그러면, 한동안. 계속 올랐죠. 진짜 막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한 폭락 한번 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르니까 돈이 다 들어갔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막상 많이 못 샀어요, 코로나 때. 괜찮았어요. 근데 안 팔고 어떻게 버티셨네요. 완전 이게, 반토막 났었는데. 네. 근데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 펀더멘탈이 변하지는 않고, 이제 주변 상황이 막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오르겠다, 그냥. 떨어졌지만 지금. 원래 투자를 그런 다른 생각을 것도 했었죠.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투자는 이제 한, 2009년? 10년? 그때부터 이제 하기는 했는데, 이제 뭐, 제대로 된 투자는 아니고,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사니까 확실히 이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진짜 폭락 잠깐 겪고 또 금방 반등해가지고 굉장히 좀 괜찮네요, 그래도. 아니, 그 무렵에 제가 이제, 그 우리 회사에 한몇 분한테 이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네 분이 이제 넘어왔어요. 오르는 거 옆에서 보고. 그래서 이제 그네 분이랑 같이 매일 얘기 나누면서 하니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폭락하기 전에 이제 권유해가지고 다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물렸었죠. 아, 그랬군요. 그러면 다시 이제 테투사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테슬라에 빠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저는 제 생각엔 거의 제일 처음은 아마 한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뭐 주식 오래 하셨겠지만, 브렉시트 때맨 처음 시작했어요. 브렉시트 때는 이제 공포 때니까, 그때는 뭐 아무거나 주어도 어쨌든 되겠다. 그리고 친구 통해서 그 회사 정보도 조금 들은 게 있었어가지고, 그걸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식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은 에너지 쪽이었고, 한전 쪽을 보고 있었는데, 배당금을 보고자, 배당금만 받으려고 들어갔었는데, 이제 물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려서 그렇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에너지 섹터고, 전기 쪽에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또 연결돼서 LG화학을 또 알게 되고, LG화학을 또 알게 되니까, 이제 테슬라를 알게 되고, 그렇게 흐름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코로나 터지고 LG화학이 되게 그때 수익률이 좋았는데 저는 코로나 때 LG화학을 주었어요. 수익률이 대박. 좋았고 네. 결국에는 LG화학이 수익률이 좋은 이유는 테슬라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테슬라가 들어간 시점이 이제 2020년 7월 달쯤이거든요. 그때 LG화학이 실적이 좋은 이유는 테슬라 때문인데 굳이 내가 이제 LG화학에 있을 필요가 있겠냐. 이제 테슬라를 점점 알아보다 보니까 이건 뭐 이 세상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옮겨 타신 거고. 테슬라. 네, 맞습니다. 여름부터. 그럼 자산에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가 테슬라로 들어가 있어요? 99.9%? 제리박님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저 100%. 100%? 아니, 부동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빼고. 아, 뭐, 그쵸. 부동산을 해봐야 집인데, 집은 뭐, 은행이랑 같이 산 거니까. 나는 현금 속은 네. 100%. 네, 저 와이프 꼬셔가지고 막. 적금 만기된 거 다 찾고 뭐 저기 보험 뭐 이런 거 다 찾아가지고 다 넣고 세부 제이크님 들어오셨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세부 제이크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 부득하게 얼굴을 공개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얼굴 공개하기가 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테슬라 얘기를 하면은 회사 내에서도 거의 뭐 무슬림 반군 예, 네, 그 정도 취급을 받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화성연료 관련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발전소 쪽에서 일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테슬라에 투자하셨는데 지금 질문이 테슬라의 자산 얼마나 들어가 있냐거든요. 아, 저도 앞에 두 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빼고는 다 테슬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모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찰이 아직 좀 남으셨다는 얘기네요. 폭락을 기다리신다는 얘기고. 네, 한국을 제가 코로나 때문에 1년 6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예, 적금 깨고 뭐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아, 저도 작년 여름에 한국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돈 딱 정리해가지고 막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또 그 질문하겠습니다. 불안하지 않은가요? 지금 테슬라 주식이 어쨌든 주식이니까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불안함은 없나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불안한 것보다도 예전에 못 샀던 거 많이 후회가 되죠. 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테슬라가 크다는 걸 체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제 밥그릇을 뺏어가는 게 테슬라다 보니까 그래서 좀 너무 늦게 한 게 실망스럽고 그렇네요. 헤지 차원에서라도 많이 해야겠네요. 예, 저는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정말 헤징입니다. 네. 테슬라가 뭐 죽냐 제가 죽냐 먼저 예, 네. 제리방님은 어때요? 불안하진 않으세요? 예, 저도 뭐 전혀 불안한 느낌은 없어요. 예. 뭐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워낙 그때는 900불까지 갔다가 300불 때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거 겪고 난 뒤부터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도 뭐 한 30%대 이상 떨어졌었잖아요. 네, 뭐, 거의 900불 찍고 500불 네.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돈이 없어서 그게 제일 안타까웠죠. 아, 레버리지는 그래도 안 하시나 보네요. 네. 테투사님은 어때요? 불안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레이어드님 홈페이지를 보면서 그리고 2017년도 레이어드님 2016년, 2017년, 19년 그 자료를 다 읽었거든요. 다 읽으면서 정말 막 그때 회사 망한다고 했을 때 또는 뭐 2019년도에 그 쇼쟁이들의 공격에 의해서 상폐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솔직히 그때 버티신 분들은 대체 어떻게 버티셨는가 진짜 제 생각에 진짜. 그때 거의 장기 투자자들은 다 떨어져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 시프티님 영상에서도 안드레아 카파시티? 네. 하여튼 이름 하여튼 여전사라 그분 영상도 보고 그리고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건 일본어로 이제 검색을 해도 나오는 게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알아보고 파보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직장 테슬라를 다니는 일본인
또는 뭐 이제 제 영상에서도 좀 있지만 토요타 렉서스 부장이었던 사람이 테슬라 관련해서 얘기한 거라든지 뭐 그런 영상들 관련해가지고 막 파다 보니까 점점 파다 보니까 이거는 주가 볼 때가 아니더라고. 정말 뭐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탈, 뭐 제리방님께서 말씀하신 펀더멘탈. 저는 이제 한국 분들이 보시는 거, 한국 분들은 미국 자료랑 이제 한국 자료만 보실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두 개를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변화하는 일본의 자료까지 보고 있으니까 이게 확신이 막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보수적인 일본 사람들의 움직임 굉장히 안 변하고 안전한 거 좋아하고.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저는 주가 변동성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뭐 아시겠지만 미국, 중국 다음으로 일본이 큰 시장이고 또 일본이라는 시장을 보고 있으면 이제 아시다시피 도요타, 혼다, 닛산, 뭐 렉서스 그 요번에 IR 자료에도 보시면은 뺏어오는 테슬라가 뺏어오는 그 회사들의 3분의 1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회사잖아요. 네. 물론 벤츠나 BMW도 있지만 일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저는 내연기관에 정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표시를 너무 저는 느끼고 있어서 점점 그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 트위터도 팔로우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또 동영상 보고 그거에 너무 확신을 느끼고 있어서 요즘에는 주가창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테슬라가 성장한다, 내연기관차가 점점 아마 힘들어질 거다라고 물어보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맞아. 근데 테슬라는 지금 너무 비싸. 내연기관차 다 합친 것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수긍이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테슬라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같아요? 제품이죠. 그러니까 다 말씀하신 거. 애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애플 제품을 2011년도에 맨 처음 샀습니다. 그때 피처폰들이 비슷하게 스마트폰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팔았지만 옴니아, 옴렉이라고 불렸고 근데 이거는 테슬라를 알아보다 보면은 단순히 스마트카가 아니잖아요. 내연기관들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당연히 이제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거기로 오는 건 무한대인데 뭐 이건 뭐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저는 생각하는 건 테슬라는 화성 도시를 계획하는 모든 기술력을 가질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결국 하고 싶은 건 화성 도시의 건설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모든 기술력.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슨 조그만한 팩에 벽 같은 이런 벽 같은 게 있어서 이걸 펼치면 집이 되는. 네, 그렇죠. 그 저는 아마 테슬라가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그걸 실어서 스페이스X에 실어가지고 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확신을 가진다. 무슨 뭐 네, 맞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네. 네,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혹시 말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말하시면 돼요. 콘트레이어님 마이크 네네. 켜져 있으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그 트위터에서 테슬라 코리아 언어피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네, 지금 비디오를 틀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좀 네. 네. 아 그리고 아까 하신 말 좀 재밌는 말을 하셨는데 그 테슬라가 그 다른 자동차 회사를 시가총액을 전부 다 합쳐도 그보다 더 크지 않느냐,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게 사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아마존이 사실 처음에는 그 인터넷에서 책을 사는 회사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때 미국 사람 미국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존이 지금 시가총액을 justify 하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다 팔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다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아마존이 단지 그냥 책만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리테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AWS도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계속 야금야금 뭐 그 확장을 하는 회사니까 테슬라도 비슷하게 단순하게 자동차 회사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첫 번째 그 이유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회사들의 마진이나 이런 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같은 걸 보면 이게 마진율이 굉장히 작고 그 PER 같은 게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은 워렌 버핏이 어저께 그 한 말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워렌 버핏이 그 스크린에 띄어놓은 게 자동차 회사가 얼만큼 어려운 비즈니스인지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망한 자동차 회사를 다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그냥 M으로 시작하는 자동차 회사들만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너무 많아서 MA로만 시작하는 자동차 회사들을 찾았는데 그게 한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지난 네. 그 120년간 그 네. 시작했다가 망한 회사들이 초창기부터 1900년대 그렇죠. 초창기부터 네. 그렇게 이제 힘든 이렇게 인더스트리다 하고 사실 그 미국 자동차 회사 중에서 망하지 않은 회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포드랑 테슬라랑 전부 다 GE도 그렇고 저 한번 파산 신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위험한 그 회사고 마진이 너무 낮아서 PER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들과 비교하면 이게 자동차 회사들의 그 밸리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낮아요. 하지만 테슬라는 디자인 무기인 FSD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스크립션으로 해서 만약에 마진율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의 마진이 아니라 애플 같은 마진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예, 세일즈의 뭐 0.8%, 8% 이런 게 아니라 10배, 20배 해도 괜찮게 되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이제 얘기하는데 저희 이 지금 모임은 테슬라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FSD나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이나 로보택시 이제 기사로 많이 보면은 아무리 이제 좋은 기사들도 보면은 되게 힘들 거다. 로보택시는 혹은 뭐 되더라도 2025년 이후에나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되더라도 다른 데가 또 금방 따라잡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 모인 사람들의 생각은 과연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리 박님부터 이 어려운 기술 이것만 되면 사실 테슬라 가격은 충분히 정당성도 받고 이거보다 뭐 3배, 4배 받는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그 가장 어려운 미션 언제쯤 달성될 거라고 뇌피셜로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아직 못 봤잖아요. 완전 자율주행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못 봤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대로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평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회사든 그것을 처음 이루는 회사가 아마 제일 먼저 치고 나갈 거고 이런 AI나 뭐 자율주행 뭐 이런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1위랑 2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격차를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테슬라가 제일 유력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못 봤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막연히 아 이거는 불가능할 거다. 뭐 어쨌든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edge case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다 안 된다고는 하지만 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쯤에는 뭐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새로운 분 들어오셨습니다. 웨이젠 스토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간단하게 네, 해주시고 이 질문에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지금 웨이젠 스토리라고 되지 이거 사실 독일 발음이라서 바이젠 스토리라 해서 저는 이제 회사를 또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 맥주집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젠 스토리는 이제 작은 맥주집 이름이고요. 어디에 네. 있어요? 네, 저는 김해에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네, 김해에서 맥주집 운영하고 회사는 그 OSRVM이라서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 제품의 자동차 제품 네, 파츠를 생산하는 곳에서 이제 메이저를 맡고 있는 거고요. 네, 네. 투잡이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 때는 열심히 해야죠. 네. 자동차 회사는 뭐 전에부터 오랫동안 근무를 계속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쇼케이스를 제가 모델 X를 보고 너무 이거는 정말 끝판왕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35,000불짜리 뭐 모델3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저도 예약을
있고 그때부터 너무 빠져왔었고요. 사실상 이 지금도 저도 자동차 회사를 이제 협력업체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기존의 자동차라는 틀이 완전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테슬라를 상당히 많이 봐왔고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뭐 주도 제 주식도 조금씩 되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아까 전에 그 제리방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사실 뭐 레벨 5까지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기술력이라는 게. 그래서 언제까지 그게 도달이 된다라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시작이 돼서 거기까지 목표가 되느냐도 아직까지는 그림이 그려진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공감하기 어렵다고 봐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진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만간에 FSD 뭐 V9도 이제 베타를 조만간에 또 이렇게 한다고 트위터에서도 많이 얘기도 했고 또 구독 버튼도 이번에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다 하면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제일 아주 유사하게 미국의 어느 주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상 그 기대가 이게 좀 적더라고. 그리고 크게 이렇게 확장이 되지 않더라도 그 시작 자체가 엄청난 커다란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이 도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딥런이 대응 학습하는 게 아니다 보니 아마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네.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로봇 택시가 언제쯤 성공하리라.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100%. 네, 저도 뭐 저희도 이렇게 말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다 뇌피셜이지만 사실상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공항까지 가는 것도 그 보링 터널을 통해서도 지금 이제 시행했잖아요. 사실 그게 아주 직선 거리이긴 하지만 거기서부터라도 아주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거기서부터 이제 테슬라 앱을 통해서 뭐 우버 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운영을 하든 해서도 그게 로보택시의 시작이라고 보고 지금 뭐 뉴욕에서도 뭐 택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노란색 해가지고 택시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런 택시들이 더 늘어나면서 뭐 최근에 또 이렇게 하늘색 모양에서 모델 Y 택시도 있더라고요. 그 보시면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조수석을 이렇게 뗐더라고요. 보니까 떼고 네. 이렇게 예 나중에 그게 만약에 주의 법들이 이제 법률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엮여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풀어져 나가면서 하게 된다면 테슬라라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저도 뇌피셜이지만 한 22년에는 그래도 어느 지역에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네. 내년. 네, 네. 내년. 네. 내년. 태토사님은 저는 약간 레이어드님 의견을 좀 많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보택시가 언제 되는지 안 되는지라기보다는 오토파일럿이 지금 테슬라 차량에 붙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엄청난 강점이 생겼잖아요. 너무 편리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로보택시가 되는 건 저는 조금 멀게 생각하고 한 뭐 2022년, 2023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어느 정도의 지금 오토파일럿 쓰는 정도만의 이제 시내 주행에서도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옵션을 쓸 수 있게 된다면 게임 체인저 이미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결국에는 이제 자동 충전 해주는 시스템까지 도입되고 정말 로봇 택시의 상용화 단계가 모두 이루어지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2025년, 뭐 2024년 뭐 그렇게 돼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자율주행에 보여지는 것 그것만이라도 저는 그건 올해에 충분히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세부 제이크님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테슬라를 알게 되고 바뀐 점. 테슬라를 알게 되고 바뀐 점이라. 네. 코로나가 터지고 이게 파리 협약이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는데 피부로 이게 체감이 되니까 미래가 굉장히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테슬라를 알게 돼 투자를 하고 나서는 그런 점이 말끔히 해소가 됐어요. 네. 불안함이 사라졌다.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네. 혹시 이거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분 있나요? 제가 차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그래서 제가 새 차를 산 게 한 20년 전이에요. 그 뒤는 뭐 중고차 이렇게 받아서 쓰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차를 새 차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네. 그다음에 곧 사실 뭐 다, 건가요, 그러면? 사야죠. 뭘로 사실 건가요? 제 목표는 X입니다. X. 아, 모델 X. 오, 네. 투자한 거 이익 좀 회수해서. 그렇죠. 예. 네. 뭐 와이프가 반대하겠지만 아,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또 예약 대답하고 싶으신 분 있나요? 변화, 일단은 변화.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차를 살 생각이 없었어요. 아예 살 생각이 없었고, 일본이라는 나라 특성상, 워낙 주차비나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뭐, 맨션 이런 데 주차비, 뭐 한 달 주차비만 해도 5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야 되고, 어딜 가든 주차비가 대충 뭐 30분에 한 뭐 3천원, 4천원 뭐 더 비싼 데도 훨씬 많고요. 한국처럼 마음대로 뭐 어디 갓길에 세울 수, 없습니다. 잘, 일본은. 그래서 불편한 점도 많고. 일단은 차를 굉장히 사고 싶어졌다라는 거 하고, 저는 회사 한 8년 생활했거든요. 그 전에. 8년 생활했는데, 회사 때려치면서, 저는 일본 와이프랑 일본에 살려는 목표 때문에, 테슬라 때문은 아니고,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에 오면서, 그때 테슬라를 이제 막 알게 돼서 투자를 하고, 제가 8년 동안 진짜 열심히 모아둔 돈이 이제 더블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8년 동안 앞으로 일할 돈을 일단은 테슬라를 통해서 일단은 안정감을 좀 얻은 거죠. 그 안정감을 얻었고 일론 머스크를 알다 보니까 완전히 생각 자체를 일론 머스크한테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많은 부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매일 많은 책을 읽는다. 매일은 아니어도 많은 책을 읽는다. 저도 이제 매일 책을 읽으려고 하고 읽고 있고 그런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싶고 인간적인 성장을 많이 이룬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걸 얻으셨네요. 네. 약속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각자 서로 질문하고 싶은 거 하나씩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궁금한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를 참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 잡스가 떠나간 이후에 사실 이렇게 큰 시대 흐름을 맞이할 사람을 또 만날 것인가 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테슬라를 맞이하면서 정말 너무 이제 볼거리가 또 하나 생겨서 너무 재밌는데요. 궁금한 거는 앞으로 이제 너무 이분이 지금 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나 조각 퍼즐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부분이 바로 코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FSD도 사실 지금 이렇게 뭐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갈 거지만 저는 지금 좀 궁금한 게 앞으로는 이제 과연 이 코인을 어떤 형태로 또 운영을 해서 하에 나갈 건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지금 뉴럴링크 관련해서 AI도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또 원숭이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연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접목이 가능할 건지 저는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좀 궁금한 편이에요. 네. 이거 답변해 주실 분 있나요? 사실 이게 뭐 다들 지금 현재 일론이 생각한 계획이다 보니까 네, 너무 네. 다들 궁금하신 분 커다란 이렇게 저기 질문이라서 네. 없으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 얘기하고 네.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완전 100% 뇌피셜입니다. 네. 저는 비트코인에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항상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 당시에 이거는 오로지 사람들의 신용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민들이 돈을 가치를 부여하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으로 생각한 게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엔 이 소수가 부를 다 독점하겠다. 이게 가만히 두면. 지금도 맞아요. 계속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시대인데 그렇죠. 오로지 그걸 방해할 수 있는 건 세금밖에 없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세금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아, 이게 결국에는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도지코인이라면 계속 발행이 그래도 쭉 꾸준히 되니까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용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일단 기업들이 주고 일론 머스크가 일단 투자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는데 세금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아마 도지코인이 해결한다면 될 것 같고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엔 이거는 그냥 투기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입니다. 혹시 반대 의견 있으거나 추가할 내용 있나요? 공감합니다. 아, 이런 정말 이게 짧은 생각인데 이걸 너무 공감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일단 벌써 저희가 30분 제가 맥스멈으로 30분 예상했거든요. 근데 벌써 40분 지났어요.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죠. 테스트였으니까. 네. 네.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제 트위터로 이거 좀 편집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12시 다 되셨는데 네. 좋은 밤 보내세요. 네. 네, 만나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